16번째 작품, 나그네 시작할게. 나그네, 요 시의 부제는 술 익는 각 마을의 저녁 노을이요. 술 익는 각 마을의 저녁 노을이요. 그리고 배지훈. 자, 조지훈의 지훈. 조지훈이라는 시인이 있어. 박목월과 함께 청록파 시인이야. 조지훈의 완화삼이라는 시의 답시야. 조지훈이 완화삼이라는 시를 지어가지고 박목월에게 보냈는데 그 시를 읽고 답시로 이 나그네라는 시를 지었는데 완화삼에 나오는 구절 일부가 인용되어서 이 나그네의 시 안에 있어. 그러면 우리 완화삼이라는 시부터 먼저 보고 갈게. 조지훈이 보냈다는 박목월에게 보낸 완화삼이라는 시 다음 페이지 넘기면 있어. 3번에 있어요. 자, 조지훈의 완화삼에 화답한 시가 나그네야. 창작 배경 및 의도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해가지고 완화삼이라는 제목은 이 뜻은 뭐냐면 완상하다, 감상하다. 자, 감상하다는 뜻이고 화는 꽃화자고 삼은 적삼. 선비들 옛날 선비들 옷 보면 이 옷이 이렇게 있으면 소매가 이렇게 넓잖아, 그지? 이게 넓은 소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이렇게. 넓은 소매로 이렇게 있지. 이 선비가 이 조지훈이 꽃을 지나가는데 꽃이 있으니까 그 꽃을 보면서 꽃을 이렇게 만지면서 꽃향기를 맡는데 이 선비의 이 적삼이요. 적삼 끝이 꽃에 닿는 거야. 그걸 갖고 제목을 지은 거야. 완화삼 꽃을 감상하는 선비의 적삼 이런 뜻이고 옆에 한번 볼게. 완화삼에는 조지훈이 경주 여행에서 박목월을 만났던 경험과 추억이 담겨져 있음. 박목월을 만났대요. 자, 한시와 시조 등 전통적 표현 기법을 활용하여 한시, 시조 등 전통적인 표현 기법을 활용하여 선비의 풍류와 멋을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이 완화삼. 제목부터 봐. 선비의 기품이 느껴지지. 완화삼. 꽃을 감상하는 선비의 적삼. 자, 나그네의 부제. 술 익는 강마을의 저녁 노을이여 지훈. 이게 나그네의 부제라고 앞에 적었지, 그지? 지훈으로 완화삼의 시행을 그대로. 어떤 시행을? 나그네의 긴 소매 꽃잎에 젖어. 자, 술 익는 강마을의 저녁 노을이여. 요 부분이 그대로 인용되었어. 인용해가지고 시행을 그대로 차용 빌렸다는 거야. 인용했다는 거야. 그래서 완화삼의 화답시이다. 구름술 저녁 노을 마을 가다 있다 길 달빛 등도 비슷하게 활용했어요. 활용하거나 변형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박목원은 완화삼의 시어를 활용해가지고 활용하면서도 완화삼과 달리 시적 대상인 나그네의 풍류와 정서를 절제하여 마치 한 폭의 풍경화를 그려내듯 표현합니다. 우리 그러면 완화삼부터 볼게요. 완화삼 이게 일제강점기 때야. 일제강점기 때고요. 그리고 봐, 제목이 모골에게, 박모골에게 보내는 거야. 차운 산, 차가운 산이야. 왜 차가울까요? 시대적 배경이 언제라고? 강점기라고. 그래서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차운 산으로 표현했고요. 바위 위에 하늘은 멀어. 하늘 우리 하면 문학 작품에서는 이상세계 이런 걸로 표현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상세계인데요. 일제강점기니까 이 이상세계가 멀기만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심상은 시각적 심상이지. 심상 뭐 얘기해야 돼? 시각, 촉각, 미각 이걸 얘기해야 되지, 그치? 자, 차가운 산 바위 위에 하늘은 멀어 산새가 구슬피 울어문다. 산새의 그 지저귀는 소리를 구슬프게 들어요.
내 감정이 하자의 감정이 어떠니까 구슬프니까 그러면 이런 걸 뭐라 그래야지 그러지 나의 감정을 산새에게 투영하였네 감정이 투영되었다 감정이입이지 이입이고 여기는 청각적 심상이 들어가 있지 그지 구름 흘러가는 물길은 700리 구름, 자, 구름은 어떤 이미지냐면 방랑, 떠돌아다니는 이미지 유랑도 같은 말 방랑하고 같은 말 떠돌아다니는 거 방랑, 유랑의 이미지고요 흘러가는 물길은 700리래 이건 물리적 거리가 아니야 물리적 거리가 아니고요 정말 자 해보니까 700리 물길이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정서적 마음이 그렇게 멀리 느껴지는 거야 정서적 거리인 거야 다시 말하면 끝이 없다는 소리야 끝이 없다 물길 따라 가는 길이 끝이 없다 나그네 긴 소매 꽃잎에 젖어 이게 완화삼이지 이게 제목의 완화삼의 의미고요 자, 이건 나그네 소매 끝이 꽃잎에 젖었다. 하나가 된 같지, 자연과. 인간과 자연의 동화. 인간과 자연의 동화. 하나가 된 것이고, 술 익는 강마을의 저녁 노을이요. 술 익는 심상 후각적. 강마을의 저녁 노을,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른다. 시각적 복합 심상이다. 자, 이게 이제 박목을의 시에 연결돼요. 시의 연결. 요 구절이 박목을 시에 연결된다. 이 밤 자면 저 마을에 꽃은 지리라. 자, 지금 내가 이 감상하는 꽃이 이 밤 자고 나면 질 것 같아. 상실감, 애상감. 다정하고 한마음도 병인양하여. 요거는요, 이존년이라는 시조, 신이라기 하고 조선시대 사대부 시조를 인용하는 거야 인용했고 어떤 느낌 다정하고 한마음도 한이 많대요 애상적 분위기가 딱 느껴지지 그지 달빛 아래 고요히 흔들리며 가노니 자연과 교감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느낌은 애상적인 느낌이야 그리고 요거 말줄임표 생략법이지 생략법을 써서 여운을 주고요 자 글자수를 보면 차가운 산 바위에 일곱 자 하늘은 멀어 다섯 자 산새가 구슬피 여섯 자 네 자 그리고 구름 흘러가는 여섯 자지 물길은 700리 가지고 대체적으로 일곱 자 다섯 자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한 자씩 왔다 갔다 해 7호조의 음수율 음수율이 뭐야? 글자 수가 같음으로써 음수 글자 수야 글자 수가 같음으로써 운율이 느껴지는 걸 음수율이라 그러고요 주제는요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야? 약간 한스러운 슬픈 느낌 들지 나그네의 삶과 한의 삶과 한이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 가가지고 자 나그네 볼게요. 그 완화삼의 답시로 쓴 거고 완화삼의 시어랑 시행을 차용하였다. 인용하였다. 자, 네모하는 것은 우리 향토적 시어야 향토적이라는 게 뭘까요? 시골스럽다는 거야. 강나루 향토적 건너서 밀밭길을 향토적 밀밭길을 자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이행이 매듭보 삼음보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익는 말마다 타는 저녁열 이렇게 해가지고 이행이 삼음보고요 글자수도요 대체적으로 일곱자 다섯자야 7호조 글자수를 뭐라 그랬지? 음수율 이것도 운율이 느껴지고요 자
지금 여기는 강나루를 건너서 밀밭길을 나그네가 어떤 강나루 건너가지고 이게 미리 이렇게 여기 이렇게 길이 있으면 외도 외줄기 여기가 밀밭인 거야. 밀밭 여기가 밀밭이고 요 사이를 이렇게 나그네가 걸어가고 이렇게 구름이 있고요. 요런 거야. 자, 강나루를 여기는 강나루를 건너왔어요. 강나루 를 건너서 이렇게 밀밭길을 쭉 걷는 거야. 이게 나그네의 여정이지. 나그네의 여정이고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구름에 달 가듯 굉장히 여유롭게 유유자적. 그리고 이거 구름에 달 가득 가는 나그네 행운유수 행 갈행자고 유운 구름운자 유 흐를유자 수 물수자 여기에 해당되는 사자성어는 행운, 유수, 그리고 유유자적. 뭐뭐듯이 뭐뭐처럼 뭐뭐인 듯. 무슨 법? 지규법. 자, 나그네가 가는데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것 같다는 거야. 어떤 느낌이냐면 나그네 하면서 명사형으로 명사로 명사형으로 종결하면 어떤 느낌? 굉장히 간결한 느낌을 주고 또 여백의 미, 딱 끊어지는 느낌. 여백의 미가 드러나 있고요. 자, 이 어떤 정서가 느껴지냐면 체념과 달관의 정서. 체념과 달관. 이 달관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체념은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포기. 이게 체념이야. 그럼 달관은 체념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괜찮아. 여기 달간이야. 달간은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거야. 사소한 것에 자, 얽매이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새 속에서 벗어난 새 속에서 벗어난 활달한 인생관, 활달한 인생관을 우리는 달관이라고 합니다. 자,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체념과 달관. 달관은 어떻게 체념을 긍정적으로 하는 거? 괜찮아. 뭐 어쩔 수 없어. 그럼 요까지 체념. 그래도 괜찮아. 그냥 그렇게 살면 돼. 요게 달간. 길은 외줄기. 길은 한 줄기뿐이야. 그럼 외로움이 느껴져. 외로움. 남도삼백리. 남쪽으로 가고 있나 봐. 남도삼백리. 이거는 이게 앞에 저기 물길 700리하고 완화삼의 물길 700리처럼 심리적 거리야. 심리적 다른 말로 정서적, 구체적 거리, 물리적 거리가 아니고요. 구체적 거리가 아니라 정서적 그리고 정서적 심리적 같은 말 정서적 그리고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여기도 네모 자 향토적시요 자 후각적 심상이 드러나 있지 완화삼에 그대로 이었지 완화삼을 그대로 차용했지 타는 저녁놀 이건 시각적 심상이고 자 이미지가요 시각적 이미지가 밀밭길에서 그 다음에 술 익는 마을에서 그래 그 다음에 타는 저녁놀로 시각적 이미지가 전개되어 이미지 전개 이렇게 전개되고 있고요.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거 어디 있었니? 여기 2연에 있잖아. 2연하고 5연하고 같네. 2연과 5연이 동일. 앞뒤가 똑같은 걸 뭐라 그래? 수미상관이라 그러지. 근데 1연이 아니고 2연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변형된 수미상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수미상관, 우리 수미상관. 머리와 꼬리가 서로 비슷하거나 같다. 수미상관의 효과 반복되지 그러면 운율 형성 그리고 형태적 안정감 그리고 의미를 강조 또는 주제 강조 같은 말이다 의미를 강조한다
주제를 강조한다. 같은 말이고요. 가는 나그네 해가지고, 여기서 나그네는 조금 외로워 보이지만은 슬프거나 한스럽진 않아요. 나그네의 풍류가 느껴지고요. 그리고 화자의 정서가 나왔니, 안 나왔니? 안 나왔지. 정서가 절제되어 있고, 여백의 비가, 엄청 옆에 시행이 간결하잖아. 시행이 간결하면 여백의 미가 드러나는 거고요. 동양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우리 그리고 이제 정리해보자. 자, 자유시고 서정시고 제재는 제재가 뭐야? 주요 소재. 나그네고요. 화자는 나그네를 관찰하고 있고요.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그네의 외로운 여정과 달간의 경지옥, 니네는 적어야 되겠지. 적으세요. 나그네의 외로운 여정과 달간의 경지가 드러나 있고, 자, 여기 좀, 자, 나그네, 1년은 나그네 여정. 어디 가고 있니?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강나루에서 건너가지고 밀밭길을 남도 상백리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이연은 구름에 달가듯 유유자적하는 나그네 모습, 달간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지. 그리고 외로운 길은 외줄기, 외로운 행로야. 그리고 사연의 수릭는 마을에 노을 지는 저녁 풍경이, 자, 시각적 심상이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오연은 달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뭐 어쩔 수 없지, 그래도 괜찮아, 이게 달간이라 그랬지. 달간의 태도를 보여주는 나그네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그 다음에 가면요, 자, 우리 보편성을 느낄 수 있는 향토적 소재. 향토적은 뭐라고? 시골스럽다 했지. 시골스러운 거. 고향이나 시골의 정취를 느끼는 걸 향토적이라고 하고요. 비슷한 말로 토속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목가적이라는 말도 쓰이는데요. 목가적은 시골스러운 거 플러스 평화까지요. 농촌처럼 소박하고 평화로우며 서정적인 느낌이 드는 거, 시골스러운 거 플러스 평화적 느낌까지가 목가적이라 그래. 그런 시어가 뭐 있냐면 강나루 밀밭길이 있고, 이건 우리나라 어느 곳을 가도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풍경이고, 그리고 어딘가에 속박되지 않고 자유롭게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은 누구야? 나그네지, 그지? 나그네고, 외로움, 쓸쓸함, 체념, 달간, 애상적 정서가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남도 300리는 물리적 실제 거리가 아니라 그랬지. 자, 추상적 감정의 거리야. 그리고, 자, 삼음보야. 그리고 7호조의 음수율이고, 어떻게 읽는다고?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득 가는 나그네. 이렇게 삼음보야. 5연 10행으로 강연이 하나의 의미 단위로 이루어져 있고, 세 번 나누어 꺼내 읽고, 삼음보는요, 전통적 민요적 율격이라고, 전통적인 민요적 운율이고요. 자, 7자, 5자를 맞춘 7호자의 음수율이야. 한두 자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구름에 달 가듯이 지규법 사용했지. 그리고 2연과 5연은 반복되어서 변형된 숨이 상관이고, 나그네의 주제 정서 및 이미지를 강조한다. 우리 주제를 변형된 의미 강조했지, 그지? 의미 강조는 다시 말하면 주제 강조라고. 수릭는 말마다 타는 타는 저녁놀, 술이 익어가는 이미지. 술 마시면 얼굴이 붉게 되지, 그지? 그 이미지하고, 저녁욕 이미지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시각적 심상이 느껴지고요. 술 익는 마을에서, 자, 후각적 심상을, 심상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는 것. 강연을 명사형으로 끝냈어요. 명사형으로 끝맺어가지고 간결한 느낌과 여운을 줍니다. 나그네, 저녁놀 등 마지막 단어에 집중시켜가지고
집중시킨다. 만약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를 나그네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네 이렇게 명사형으로 아니고 이 용언이잖아. 용언으로 끝나면 어떤 느낌? 약간 가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주는 느낌인데 나그네 이렇게 딱 끝내면 나그네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야. 그래서 시상을 집중하고 고정하는 것은 각 구절의 의미와 이미지를 더욱 또렷하게 만들어 줘가지고 훨씬 강렬하고 강한 인상을 준다는 거야. 자, 그리고 자 청록파 시인 할게요. 청록파 시인이었던 박목을의 대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 청록파 이게 뭐냐면 박목을 조지훈 박두진이요. 이 세 시인이요. 청록집이라는 시집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청록파 시인이라고 불렀고요. 이 청록파 시인들의 특징은 자 요게 자, 첫 번째, 우리말의 특징을 잘 살려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을 많이 창작하였고 그리고 두 번째, 문학이 목적성을 지닌 도구가 되는 것을 반대하고 순수 문학을 지향하는 방향이 같았다는 것. 그러니까 정치의 도구가 아니야. 자익의익 도구로 문학을 쓴 게 아니고 순수 문학을 했던 사람이 청력파 시인이고 이 박목월, 박목월은 지금 나그네고 조지훈은 완화삼의 시인이지 박두진은 앞에서 봤던 해의 시인이야. 이 세 사람이 청록파 시인이고 이 사람들은 순수 문학을 지향했다. 그리고 특히 박목월은 전통적 황토적인 정서를 민요적으로 표현한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시는요 완화삼이거든. 우리 완화삼 했으니까 풀어보면 되겠네. 네, 완화삼 했잖아, 그지? 풀어보면 되겠고.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